최근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학원 강사가 정규 과목 수업을 맡고 실기 평가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문제가 된 조형예술과뿐만 아니라 무용과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도윤 기자입니다. 최근 사설학원 원장을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해 조형예술과 전공 수업과 실기 평가까지 맡긴 사실이 드러난 김천예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무용과에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천예고 무용과는 매주 한 차례 합주라는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은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수시 비중이 높은 예고 학생들의 경우 내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수업 중에 합주가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순서를 나가고 그 수업도 시험을 치르는데 그 순서를 그 학원 학생들만 미리 알고 있고 그 학원 학생들이 저희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해당 강사는 김천예고에 들어온 이후 학원에서 따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없고 관계된 학원 학생들에게 점수를 더준 일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천예고 측도 의혹만으로는 조치가 힘들다면서도 예술학교 특성상 전문가인 학원 관계자들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부분이 뭐 우리 뭐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모든 분야잖아요, 그죠? 뭐 식품이다 뭐다 모든 분야에 지금 다 비비자하게 이렇게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문적인 요원을 학교에서, 그죠? 청소하고 뭐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쓸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조형예술과에 이어 무용과까지 사교육 유착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는 김천예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김천예고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